생명과학원 19번입니다. 생명과학원 19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블리에 관련된 문제고, 어떤 가족의 유전양질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. 자, 기억을 결정하는 건 라지 스몰 A, 라지 B 스몰 B, 라지 D 스몰 D.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이다.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. 그쵸?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, DNA의 상대량을 나타낸 건데, 자, 그 전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, P, 세포 P 같은 경우는 1분열 비분리, 그리고 Q는 2분열 비분리,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고, 좀 올릴까요? 네, 됐어요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P와 Q는 모두 G 원기 세포다라는 걸 알 수 있고, 대립문자로 표시된 대립문자의 수,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자녀 1, 이래서 각각 대문자의 개수가 대문자 3개, 3개, 8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정자 1, 2, 3이 있을 때 각각의 DNA 상대량을 보자면 라지 스몰 A, 그 다음에 라지 B와 라지 D에 대한 양 0, 물음표 1, 0, 1, 1, 1, 1, 그 다음에 2, 물음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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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 중에 이제 정상 1부터 3 중에 한 개의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되어 자녀 1이 태어났고, 2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라고 할 때, 일단 여기서 먼저 찾아줘야 될 건 뭐냐면, 1분열이 비분리가 된 건 뭐고 2분열 비분리가 된 건 뭐냐 라고 할 때, 예를 들어 대립문자 유전자 쌍을 가지고 쓰려면 그건 1분열 비분리겠어요? 2분열 비분리겠어요? 당연히 1분열 비분리겠지. 그래서 처음 이제 딱 봤을 때 2를 봤더니 라지와 스몰이를 같이 갖고 있네. 그럼 얘가 뭐구나? P구나. 나머지 두 개는 Q구나. 이렇게 일단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기억, 1은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이다 라고 하는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구나. 이렇게 이제 손쉽게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일단 라지와 스몰 A 이렇게 갖고 있고, 라지 B와 라지 D가 다 같이 있잖아. 이거를 다 들고 있으려면 아빠의 핵형은 뭐겠구나. 근데 하나씩밖에 안 들고 있죠.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뭐냐면 아빠가 라지 A, 아까 대문자 3개라 그랬잖아. 라지 스몰 A, 라지 B 스몰 B, 라지 D 스몰 D구나. 아버지의 체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는구나. 그쵸? 요 유전자형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, 3개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.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부 다 독립유전이냐. 뭐 3개 다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, 2개 하나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은 셋 다 독립일 수도 있고. 이 경우인데, 자, 자녀 1이 몇 개야? 8개. 자, 이게 8개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봐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. 8개가 나오려면은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냐라고 할 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면, 자,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칩시다. 그러면 아버지가 몇 개를 줄 수 있어? 전부 다 연관이라면 엄마가 3개 들고 있죠. 3개 들고 있으면 3개 아니면 빵개 뭐 이런 식으로 올 거 아니야? 3개 아니면 빵개. 그때 자녀가 8개를 가지려면 가능할까? 불가능할까?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까요? 자, 아버지가 3개를 들고 있는데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은 1분열이든 2분열이든 뭔가를 들고 올 때 2배수로 어쨌든 들고 오겠지? 그쵸? 2배수로 어쨌든 들고 올 거란 말이지. 그럼 들고 올 때 2배로 오기 때문에 가능해서 불가능하겠어?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어머니는 정상이니까 그러겠죠?
자, 이거를 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? 단어가 8개야. 8개면 연관되어 있는 걸두 개를 들고 와야 되고, 나머지는 들고 와야 되니까. 뭐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. 어려운 거 아니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한번 봐야겠지? 상황을 봐야겠죠? 자,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 쳐봐요. 그러면 라지 A와 라지 B가 빵빵이다, 빵빵. 근데 여기서 B가 한 개야. 만약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. 이건 2분의 1 분리잖아? 근데 B가 그럼 한개 먹을 수 있을까? 연관이 돼 있다면. 그건 안 되겠지. 그럼 셋다 연관되어 있는 상황은 일단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. 그냥 B가 하나니까. 그러겠지? 그럼 어쨌든 하나를 들고 있다니 2분의 1에서 B분의 1 됐을 때 B가 하나다라고 하는 건 B는 일단, 따로 이렇게 나왔구나. 이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. 아니면 뭔가 하나 연관되어 있던가. 근데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A와 D가 빵빵이잖아요. 그럼 스몰 A가 두개 왔든가 뭐 이런 상황이겠지. 그쵸?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니까 묶여있는 게 일단 2배수로 온다는 얘기죠.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스몰 A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스몰 D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 연관이 돼 있다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나와야 돼? 각각 다른 게 왔다면 이것도 서로 모아야 다른 게 와야 돼.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B는 따로 있고 A와 D가 각각 독립이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. 그럼 일단 세 개가 연관 아닐 텐데 그럼 전부 다 독립 아닐까요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전부 다 독립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. 그쵸? 그러면 전부 다 독립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봅시다. 일단 B는 그럼 이렇게 돼. 그럼 만약에 일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? 라지에도 0, 라지디도 0이니까 그러면 전부 다 독립이라면 어떤 식으로 와야 돼? 2분의 1 비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몰 A가 이렇게 두개올 수가 있겠죠. 그쵸? 스몰 A가 두개 보고 그 다음에 뭐 라지 D 0이니까 뭐 스몰 D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. B는 어쨌든 하나 왔으니까 뭐 스몰 A가 두개 오고 그다음에 스몰 D가 오고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일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? 2분의 비불리니까 한 개밖에 못 주잖아. 근데 자녀가 8개 가질 수 있을까? 이거는 안 되겠죠. 이건 안 되겠죠. 만약에 여기라 칩시다. 그러면 라지 A가 두 개가 왔어. 라지 A가 두 개네. 그럼 나머지는 만약에 최대로 올수 있다 그래서 라지 B와 라지 D가 온다 칩시다. 그럼 최대 네 개야. 근데 엄마가 대문자가 세 개잖아요. 그럼 세 개밖에 못 줘. 그럼 자녀가 여덟 개올수 있어?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. 아, 그럼 연관이 돼 있는데 B가 아까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. 왜냐면 이제 E를 봤을 때 B는 이제 전에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. 그러니까 여기 1에 있는 1의 정제를 봤을 때 B는 한 개잖아요. 그러니까 다 따로 움직이든지, 그러니까 셋다 독립이든지, B만 독립이고 A와 D가 연관이 돼 있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. 어쨌든 E에서 라지 A와 라지 D가 이제 하나씩 있어. 그쵸?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온 거잖아.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지. E가 뭐예요? 이가 뭐야? 얘가 1분열이 지금 뭐된 거야? 비분리된 거잖아.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고, 그럴 때 라지 B가 지금 하나가 온 상황인 거지. 1분열 비분리입니다. 그쵸? 1분열 비분리인 거예요. 이제 독립은 아닐진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오는 건 아니니까. 그러면 D가 일단 하나잖아요. 그럼 이게 이렇게 와 있든가? 아니면 라지 A, 스몰 D, 스몰 A, 라지 D, 오고 B 이렇게 오던가 하는 상황이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. 이게 E의 경우가 되는 거고, E의 경우. 알겠어요? 자, 그렇게 되는 거고, 그럴 때 그러면 자, 봐봐요.
연관, 일단 A와 D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, A와 D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, 어머니도 어쨌든 마찬가지겠지만, 3이 지금 A가 두 개가 왔어요. A가 두 개가 왔어. 그럼 만약에 라지와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. 뭐 라지 B든 스몰 B든 알아서 오라 그러고.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비분리라면 총 몇 개가 올 수 있어? 네 개가 오든가 라지 B까지 끼면 다섯 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E와 같은 경우라면 라지 A가 두 개 왔네. 그쵸? 라지 A가 두 개 왔으니까 이거 그러면 두 개에다가 라지 B가 또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되는 상황. 근데 이 경우는 아니겠죠? 될 수가 없는 경우란 말이지. 그럼 아, 요렇게 상인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. 왜냐면 어머니가 3개 들고 있으니까 8개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8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다고.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들고 있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거지. 스몰 A, 스몰 D, 그 다음에 라지 B와 스몰 B, 요런 식으로 이게 아버지의 이 유전형질 기억에 대한 유전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볼게요. 자녀 1의 체세포 1개당 라지 A의 DNA 상대량 분의 라지 B의 DNA 상대량이에요. 일단 뭐랑 만났을까 라는 걸 볼 때 얘를 만나진 않았겠지. 일단 얘는 일단 불가. 얘는 불가. 왜? 다 합해도 7개밖에 안 되니까. 그럼 1 아니면 3을 만났다라는 건데, 1 같은 경우는 만나려면 이제 라지 B가 하나가 와요. 라지 B가 빵개잖아? 그래서 라지 A도 빵개지. 그럼 스몰의 의미가 있어? 없어? 이것도 없어. 그럼 만났으면 뭘 만났겠다? 3을 만났겠다. 그럼 봐요. 라지 A가 두 개잖아. 라지 A가 이렇게 왔고, 그럼 라지 D도 당연히 따라왔을 거야. 그치?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들고 있을까? 라지 A, 라지 D, 뭐 라지 B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, 라지 A, 스몰 B, 스몰 D에 뭐 라지 B일 수도 있고, 혹은 뭐 스몰 B일 수도 있겠지? 어찌되었건 이제 최대치로 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.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한 게 두 개일 거고, 여덟 개를 맞추려면 라지 B가 있으면 좋고, 그 다음에 어머니가 최대로면 A, B, 라지 A, 라지 B, 라지 D가 와서 총 다섯 개로 맞춰볼 수가 있어서 여덟 개가 되겠지.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. 라지 B, 스몰 B. 이렇게 돼야 이제 최대치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건데, 1의 체세포 1개당 그러면 라지 A의 상대량. 라지 몇 개야? 두 개. 그 다음에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한 개. 근데 어머니께 오더라도 라지 A 하나에 하나. 어쨌든 1은 나올 수 있어요, 없어요? 돼, 안 돼? 일단 안 된다라는 거지. 이건 틀렸고요. 자녀 1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최대로 줄 수 있는 개수를 한번 따져봅시다. 아버지도 이거, 어머니도 이거잖아. 그쵸? 정상이야, 정상. 정상입니다. 아버지는 최대 몇 개 줄 수 있어? 3개, 2개, 1개. 엄마도 3개, 2개, 1개. 그러면 최대 6개부터 최대 2개까지 6, 5, 4, 3, 2인가요? 기억에 자녀 1의 동생한테 이야기 나타낼 수 있는 기억의 표현은 최대 5가지이다. 그렇습니까? 뭐 이렇게 보자면 뭐 가능은 하겠지. 근데 뭐도 있어? 0도 있잖아. 응, 0도 있죠. 0도 한 개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면 한 개, 빵 개.
그럼 총 7가지겠네. 그럼 당연히 디귿은 틀렸고. 다음 뭐가 된다? 당연히 1번 기억이 되겠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. 아시겠습니까?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어요. 생명과학이 좀 이제 어려운 듯 하지만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좀 풀다 보면 좀 눈에 많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서 눈에 익을 수 있도록 일단 많이 풀어보고 정리도 좀 해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.